이렇게 말해놓고 뭐야? 음식 인간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보내 잠깐. 아, 이것도 보내야 돼. 코로코 무기 잘 만든다. 자리가 없어. 똑같은 거 어차피 한 개씩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거는 빼. 똑같은 거는 빼면 되지. 많이 늘어나도. 일단 이렇게 뭐. 이거는 보내면 돼. 인간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나? 변한 게 없는 걸? 안 되고 있어. 이럴 수가. 안 되는 거야. 파크소를 처치하셨다니. 역시 룬헌터님.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 주교는 이교도 레다니모 소속으로 이들은 서펜스의 재림을 믿고 따른 서펜스라면 트라움 신화 속 열두 존재가 대적했던 악의 신을. 문제는 이들이 그런 명목 아래 칼리코르다 성체 함락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벨라투스의 사나운 크리처들을 막아주고 있는 칼리코르다가 함락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이... 시원해. 자네 고생 많았어. 노선이 정상. 그것보다 메인 캐스트 템플 망할려. 급박한 소식이라. 칼리코르다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에 랜스 말대로 칼리코르다가 무너지면 벨라투스의 크리처들이 날뛸 거고. 인접한 아프로스 황무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 게다가 오래전... 어쨌든 한시가 급한 문제니 느긋하게 샌드워커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겠군. 말로 프론트 끝에 칼리코르... 이전에 크리처들의 습격이 있어서 막아뒀던 곳인데 나루베를 직접... 칼리코르다로 가서 아프로스 기사단장 크리스턴을 찾아 그를 만나서 이 모든 설명을 부탁하지.
1통로. 여기 부실거는 뭐 없어? 있나 본데? 여기 지나가도 되나 본데? 어, 왔구나. 어스타, 너는 내가 잡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앉아 있어. 그동안 고생했으니 쉴 시간도 필요하겠지. 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자, 가보자. 칼리코르다로. 나 미칠 필리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팀표적을 처치하는 데 기여한 당신 덕분에 앞으로스 황무지는 당분간 안전할 예정이다. 샌드워커도 곧 재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말로프론트에서 칼리코르다로 이어지는 수로는 길었다. 수로 사이의 공터에는 적지 않은 시체들이 놓여있어 당신은 수로를 지나는 내내 불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칼리코르다는 아프로스 황무지와 벨라투스 대륙의 경계에 있는 보루로, 벨라투스로 가는 룬 헌터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곳이다. 룬 헌터로서 당신의 본격적인 모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쳐다본 것 같은데? 쳐다보고 있잖아. 누구냐? 허가받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다.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지? 막아둔 수로에서 이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로라면 말로프론트로 연결된 그 수로를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연락도 없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긴 하다만. 됐네, 그만 풀어주게. 이거 뭐야, 너 사놨다고 그죠? 번째 마을. 100%였어? 100%? 왜? 왜 케이스? 이렇게 있는 거야? 남겨놨어. 다음 주량 생명력 만화 힘. 좋은 물건으로만 준비했어요.
발표하지. 280. 노래 다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네. 코로코 무기 잘 만든다.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건 아니구나. 오늘 빼면 24, 44. 여기서는 먹어줄까? 안 먹어줘. 안 먹어주는 거야 이거. 이제 요거 뭐지? 일하게 있는 게 뭐? 그거 메인캐스트 진짜 마지막 거다. 당신이 좋지 못한 꼭 반은 악. 황무지 도적단이 딤프들의 소란이 심해져 센 당신은 파쿠소를 찾기 위해 갔던 유적지 동굴에서 허탕을 치고 메아리 동굴로 향하던 중 판을 만났다. 마을에서 쉬고 있어야 할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혼자 파쿠소를 찾으러 가기 무서워하는 정찰병 때문이었다. 당신은 판과 정찰병을 말로 프론트로 데려간 뒤 포시에게 대신 혼났다. 판의 선한 마음씨는 잘 알겠지만 이런 위험한 일에까지 나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생각했다. 파크소를 처치하고 돌아가자 경비대 부대장 랜스는 일전의 주교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당신에게 말해줬다. 그 주교는 트라움 신화 속 열두 존재가 대적했던 악신의 재림을 추종하는 이교도 레다니모 소속으로 그들은 아프로스 황무지 끝에 세워진 보루
칼리코르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거든요. 포시는 비밀 통로를 통해 칼리코르다로 가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전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했다. 벨라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칼리코르다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기도 했기에 당신은 비밀 통로의 나룻배에 몸을 실었다. 황무지 도적단과 딤프족을 처치하는 데 기여한 당신 덕분에 아프로스 황무지는 당분간 메인께 누가 받아? 어? 깜짝이야. 아프로스 황무지는 꽃과 어울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정찰대원 중 한 명이 기묘한 장면을 보게 됐죠. 그가 말하길 예? 아프로스 황무지는 꽃과 어울리지 파크소가 가지고 있던 꽃씨를 전해주자 말로프론트의 행정병 윌라는 과거 정찰대원이 목격했다는 신기루 같은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그러고 보면 당신은 파크소가 있었던 메아리 동굴에 갔을 때 알 수 없는 향기를 맡았던 것 같다. 비트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윌란이 편지에 쓴 대로 어쩌면 파크소를 비롯한 딤프족은 과거 황무지에 라일락을 꽃피우며 살아왔던 종족일 수도 있겠다. 뭐 내야 되는 거? 들려면 따로 들려면 조방 탕. 과금을 해야 되는 거. 어쨌고 너도 못 찍어주는 건가? 제작대가 나왔고. 해주겠지. 아직 안 된다. 지나가면 이러면 되나? 그냥 지나가요. 목도리 나온 건 아니잖아.
제 땅굴 채소로 그래서 무슨 볼일인가 룬헌터. 정리하자면 이 교도가 칼리코르다 함락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가? 자네의 말에는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리고 신환이 제리민이 너무나 허무맹랑하지 않은가? 아직 이 교도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당장 지하 땅굴로 몰려드는 테라족을 처치하는 게 더 급선무일세. 게다가 룬헌터들이라면 뻔하지. 돈 되는 일만 하는 자들의 이... 우선 칼리코르다가 안정되어야 벨라투스로 가는 성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 산타클라우스 기프트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원서방추 현석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작한다 뭐 그런 얘기지. 결론. 합성. 하나 있었어? 루니, 당신을 인도해 줄 거예요. 다른 거 생각했지? 다른 거는 다 그냥 먹고 독구수라고 있는 게 나왔네. 화살 독구수 포토템 조심했지. 나오긴 하겠지만 학교 이상 표시 이상 발생 없고 너무 토템? 왜 할까?
됐고. 유지 비용. 아, 저렇게 던지는 거야? 유지 비용? 아, 소환시. 이쪽 대학생들 있네. 얘를 위치를 바꿔야겠는데.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끼면 연결된다. 또 좀 가. 왜 늦게 있나? 이게 뭐지? 어떤 룬을 찾고 있나요? 안 되는 거야. 이걸로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저대로 바꿔.
한방 쳐면 되는 거고. 아, 쳐? 아, 척분이 안 돼? 이동기. 한 것도 다쳐. 요식이. 치명도? 뭘 왔어? 네, 이거 먹어주면 돼. 안 먹어지지? 어, 얇다, 안 고친 거? 안 고친 겨? 연구소 2대 사용하기? 있어야지. 아, 있구나. 학업으로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백성 얼마야? 오래 걸리죠? 하나 만들면 이제 업적 세우고. 와, 오래 걸리는지? 빨리하려면 다이아 일다이아 오래 걸리네. 하나 만드는데 그냥 알려. 왜 한 번에 다 해서 오래 걸린 거였어? 중국으로 학업으로 바꿔. 학업을 중국으로 바꿔. 420 280 태어나는 해땅굴, 깊은 땅굴 1층, 지하감옥으로 가면 되는 거. 3개가 지하가 뭐 일단 사이드가 위에서 이렇게 했어. 사이드를 먼저 할까?
대화가 뭐가 먼저 해야 돼. 안 될까? 내가 못 간다. 어, 누구야? 왜 저러고 있어? 보자. 아까 누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밑으로는 위험합니다, 룬 헌터님. 지하 감옥 확장 공사를 하다가 테라족의 영역을 침범한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 부대. 어서. 다른 데 갈 수 있나? 간다. 가자. 한번 돌아볼까? 이건 한 마리네. 아, 이렇게 하면 한 마리씩이구나. 한 마리 한 마리만 풀면 되나?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켜진 데부터 들어올까? 이게 끝이야? 하초 너무 짧은데? 나쁘자. 자. 금방 난다 이건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데 길이? 일단 밑으로. 와, 위에는 막혀 있었어? 빨리 달지? 지금 빠른 거 봐. 와. 화염이 두 개 되냐? 합집상공룡님, 웰컴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화염 두 개 되는 거네. 이건 불러갖고 얘네들은 얘가 두 개를 해놔가지고 얘가 더 쎄. 지금 쓰지를 말까나? 잠깐. 나중에 바꿨을 때 써. 이렇게 쓸게요. 이거. 원래 하던 대로. 너무 긴 하자. 난 다시 불러. 다시 시도. 안 먹어진다. 이럴 수가. 언제 먹어질 건가? 상대를 다 부셨다고 생각하면 안 부셨어?
자, 얘들아, 이리 와볼래? 조금씩 가면 되겠어. 키고 용하게 때리면 되지. 너무 늦게 때렸어. 앞으로 다 부쳤나 탄대도 들렸어. 때려. 대체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지 마. 깊은 땅굴이를 만약 룬 헌터 베르터를 만나게 된다면 르윈이 지하 땅굴에서 길을 잃었다고 전해줄 수 있겠어? 네,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로고. 그리고 공격. 아테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실크 투구. 저기 큰 걸로네. 왜 MP 없나? 없어. MP가 없어. 이거 장착해야 되겠다. 나 하나 먹고.
여기는 부술 게 별로 없어. 얘들아 올라간 차. 난 다 부셨네. 면 자수인 생애 농기사. 앞으로서 놀라구나. 중도라. 지금 회피하고 방어 많아. 물리피해, 원소피해, 적중도. 원소피해, 적중도. 그다음 만화 재생.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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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는 거. 뭔가. 그다음에 방랑 장갑. 아프로스는. 되겠네. 다섯 개 찍고. 야, 이쪽 뚫려 있어? 야, 어디다 봤냐? 물. 앞에는 없구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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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어디다 미치겠네. 있네. 이건 뭐야? 이런 괜히 불렀다. 이거 중간에 중간대가 있었나? 민중이 안 보신 게 있었어? 이쪽에서 잡으면 되는데? 017. 트라움 대륙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벨라투스 대륙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인식에는 벨라투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괴담의 대부분은 벨라투스에서 죽은 사람들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종종 태초의 13번째 존재이자 악의 신으로 간주되는 서펜스에 관한 내용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교도 레다니모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무황 다시 한번 아 이건 먹어지는데 왜 이건 안 먹어지냐고 미친 왜 안 먹어지냐고 궁금해 이거? 궁금해 황금이네 가볼까요? 눈물진 기운이 담긴가 무게가
느낌표를 나중에 하자. 다시 불러야겠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난 돌고 있을게. 뭐야, 끝이요? 지네 느낌표로 가면 되겠다. 흘러 흘러 두 번 다시 채워. 이건 뭐야? 느낌표 간다. 불러 불러. 이거 다 채우고. 야, 다 먹었어? 보리스는 한때 아프로스 경비대 부대장이었어요. 저는 이 황량한 곳에서 별처럼 빛났던 그의 통솔력에 반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듯 화목한 가정을 꾸려 살고 싶어졌고요. 하지만 우습게도 평범해지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모리스는 지위를 이용해 룬 헌터들의 재물을 갈취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경비대에서 퇴출당해 금방에 도적들을 귀합했고, 그게 바로 황무지 도적단의 시작이에요. 아니 왜 수령 안 해주냐고. 빌리지아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지지를 않네. 어디 가다 말았지? 제대로 가다 말았지. 그냥 보려고? 꿈틀대고 있어. 여기야? 가볼까? 아, 너 크다. 엄청 큰디? 잘 따랐어. 아, 피하고 그래. 아신가? 자, 지나온 거. 아. 하고 쓰러졌어. 끝? 가면 되나?
얘는 어디 갔어? 안 보시는 게 중간중간 있어요? 거미들이구나. 이쪽부터 갈까? 야. 아, 얘들아. 많은 좋아. 왜 살아있는 녀석? 거기 살아있는 녀석? 한 번밖에 안 남았다.
얘는 또 뭐야 이거? 루인이 길을 잃었다고? 몇 시간째 안 내려오더니 내 그럴 줄 알았지. 그 친구는 예전부터 길치였거든. 그러게 같이 내려가자고 해도 끝끝내 고집을 피우더니.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됐어. 누가 아파. 누가. 오오오. 한순간에 쑥 되어버린다. 한순간에 여기 있어? 거기 루난터 나 좀 어떻게 해줘. 테라족과 싸우다가 방심하는 바람에 등을 다쳤어. 다른 부위도 아니고 하필 등을 다치다니.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약은 여기 있으니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줘. 아, 등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 뭐?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네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야. 저 갑작스럽긴 하지만 아까 네가 날 도와줄 때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를 동료라고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아 그러니까 네 덕분에 살았으니. 아이템은 그냥 아씨 가방이 까졌죠. 시전 속도 올리는 것 같아. 여기로 갔다 오면 되겠네. 이걸로 갔다 오면 아 이거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로 창고 바로 앞 창고. 로고
좀 분해를 좀. 처음에는 좋은 무기가 필수다. 다른 거는 버린다. 이거는 열어야지. 공격, 근접, 광역, 타격, 물리. 공략 발사. 적중시 주변 자격이 튕기면서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 안 봤네. 왜 인정이 안 돼 이거 왜? 왜? 어라나? 없는 걸 일단 갖고 이걸 창고에 넣고. 이건 챙겨놓고 이거랑 이거랑 바꾸고 이건 두뇌를 두뇌 내려간다. 모험에는 좋은 무기가 필수다. 합성이 있으니까 또 모아야 되나?
고마워 좀. 일단 이걸로 바꿨고. 아, 일단은 합성을 하면 자리가 생기겠어. 아니, 안 끊어놨잖아. 이씨. 끊어야지, 세 개 있는 거. 링크는 일반 를 3개. 와, 씨, 무슨 30분이나 걸리냐? 30 걸리니까 자리가 생겼단 말이죠. 자, 이거 넣고 이것도 있는 거 넣고 분해를. 모험에는 좋은 무기가 필수다. 네, 저분에 또 분해하고 네, 이거는 이것도 분해해야 되겠다. 코로코가 다 만들어준다. 만들고 그리고
세 개가 있는데 저거를 찍어야 되네. 30분이나 걸린다. 일단 이거 넣고 꼭 찼어. 한번 먹어보기. 여전히 안 된다. 어떻게 여전히 안 될 수가 있지? 또 한두 대 못 쌓고 나온 거. 아니 가죽이야. 아씨. 하나 둘 셋 넷 다. 야. 우리 물 두 개로 나왔네. 나중에 가서 만들어야겠는데. 돈을 좋아. 돈을 좋아. 그 땡이야. 아니, 만화가 다 생겼다.
겁나 이상하네요. 엄마. 잡으려고 이기탄생 누구 뭐야? 혼자 계속 때리고 있네. 엄마. 그건 무엇이야? 맞다. 지금으로 큰일이 많아. 태도 있고 또 어디
뭐야 이걸 안 바꿨어. 다 돌아. 지금 이제 다 됐다. 어디서 먹었나? 그리고 누구들도 와라. 이쪽 내려가는 길이네. 들어. 이쪽으로 나와봐. 안 있어? 자, 기다리고 있어봐.
와, 사초야, 사초. 대박 사건이야, 대박 사건. 이놈의 속. 절대 누군가는 너도. 먼저 들어가? 지방칸.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까 뭘까? 응? 따로야? 아이 또 집을 버렸네. 끝났고 저걸 엑시디나를 잡았다고? 그럼 내가 너보다 약하는 소리야? 여기 엑시디나가 있다는 건 내가 알려준 거잖아. 자, 형 한영도 안 돼. 실제로 저기 아 주변에 저거 이건 왜? 됐고 이제 내려가면 되지. 아 또 잘못 눌렀어.
몇개 남았네? 간? 두 칸밖에 안 남았네. 뭘로 갔다 오는 거야? 합십상공룡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먼저 찾았냐? 여기 아들도 블러들러스트르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여방이 짜르샤스 버리기는 좀 그렇고 갔다 와야지 뭐 또 포인트 여기야. 방랑 생명으로 만화 찍고 만화 대세 한밖에 없었어? 다시 한번 먹어보기. 아, 이럴 수가 있어? 어, 일단 먹어줘. 먹어진 게 잘못된 건가? 됐나? 와, 2분 남았어. 나를 빼고
빼있는 이건 두뇌부터 할까? 말만 해. 코로코가 다 만들어준다. 방치. 차이. 나 미츠 케일리님 웰컴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일단 분해하고 지는 뽑아 이제 보내도 되겠는데 말만 해. 포로코가 다 만들어준다. 만들고 몇 개 찾아도 될까? 다시 다 집어넣나? 저거는 분해해야 되겠다. 아. 냉기 타겨. 이거 빼고, 이거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말고 됐다. 이것도 30분. 수정한 게 뭐였어? 38. 어떤 걸 바꾸면 좋을까? 바울은 바꾸 사연피 뭐를 냈다가 해서 세모로 바꾸 됐지. 된 것 같기도 하고.